선생님, 그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이사하기 전에 하면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사하기 전에 뭐 하면 좋은 것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사라는 자체가 우리가 새로운 환경으로 가서 좋게 살아가기 위함에 이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첫 번째로 좀 했으면 하는 것들이 묵은 물건들이라든가 뭐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비워냈으면 좋겠어요. 이사 가기 전에.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자리 공간 확보라든가 자리를 만들어놔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물건이 들어와도 채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공간을 만들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뭔가를 물건이 아무리 좋은 물건이 갖고 온다 한들 그게 돋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 또한 같이 골동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안 쓰는 것들 있죠. 뭐 고장난 가전제품이라든가 이가 나간 그릇, 찌그러진 냄비, 아무튼 뭐 멈춰져 있는 시계. 그리고 우리가 왜 피디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장롱에 보면 자주 입는 옷들도 있는가 반면에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꺼내져 있지 않은 옷인데 계속 걸려는 있어. 근데 버리지도 못해, 아까워. 그렇다고 해서 언젠간 입겠지라고 냅둬도 절대 나오지 않는 옷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묵은 옷들도 묵었잖아. 그리고 뭐 터가 안 좋은 경우에는 그런 묵은 물건들에 또 혼들이 많이 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 근데 그거는 뭐 중고로 들어온 물건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함에 이사라면 이런 묵은 물건들, 것들을 좀 비워내고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물건들, 좋은 물건들로 채워놓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게 뭐잘 살아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어쨌든 안 좋은 기운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떨쳐버리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버리라고 하는 거고요. 또 새로운 터전마전으로 이사를 가면 누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같이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신당도 새로운 데 이사를 가면은 그런 행위들을 하지만 일반 가정집도 하셔도 상관없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팥 있죠. 굵은 팥. 그거를 이사하기 전날이라든가 이사하기 전에 우리가 왜 청소하잖아. 입주 전 청소. 했을 때 청소를 어느 정도 다 깨끗이 해놓고 팥을 전체적으로 뿌려. 뿌리라 그래, 손님들한테. 벽에도 뿌리고 그리고 뿌리다 보면 어느 한곳 방향으로 좀 집중적이게 뿌려질 때가 있어요. 이게 꼭 무속인이 아니어도 한국 사람들은 되게 직심들이 다 보통 있기 때문에 뿌려서 부정한 기운을 먼저 벗겨놓고 그리고 입주 청소로 갔으니까 팥을 다 깨끗이 걷어서 버리시면 또 이사 가기 전에 그터 안에서 좋은 기운들을 채울 수 있게 부정한 기운을 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셨으면은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네. 이게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뭐 대대로 내려왔다고 하고 네. 네. 이런 갑옷 같은 걸 많이 물려주잖아요. 그쵸. 그런 물건들은 어떨까요? 아, 그런 갑옷이나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도자기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런 경우도 있었어. 뭐 액자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거는 내 자손한테 물려줘야 될 물건이니까 그 대대로 내려왔으니까 상관은 없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 뭐 우리 손님 이거 자꾸 손님 얘기가 나오네. 손님 중에 시아버지가 바둑 옛날에 그 원목으로 된거 있죠? 네. 두꺼운 거. 그 바둑판을 되게 아끼는 게 있었대.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아끼던 그 바둑판이 있었는데 사위가 바둑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분한테 이거를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거야. 근데 이분도 굉장히 많이 아끼셨어. 근데 물려를 줬는데 이거를 물려주시고 나서 2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갑옷은 아니었잖아. 갑옷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애장했던 거니까 그냥 내 사위가 너가 그냥 써라 이렇게 하고 준 물건인데 사위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분이 아프신 거대로 아프신 거야. 똑같이. 그래서 점을 보러 오신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이 여자분이 점을 보러 왔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나무로 된 거를 뭔가를 받지 않았냐, 누군가한테. 그 나무로, 원목으로 된 걸로 인해서 이분이 아프니 그거를 좀 처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태워드렸어. 다시. 그러니까 이분이 씻은 듯이 갑자기 나아지진 않지만 서서히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긴 줬으나 살아생전에 내가 너무 아끼던 물건이었으니 그래도 손을 타신 거야,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 그래 이거 써라 이런 의미에서 주는 거 아닌 이상 뭐 갑으로 이렇게 전해오는 거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데 원래 죽은 자의 물건은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다 태워드려서 보내드려야 돼. 원래는.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엄마가요 이거 사놓고 한 번도 안 입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아까워서 내가 갖고 왔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안 입으셨지만 어쨌든 내 어머니의 물건이야. 그러면 그것 또한 태워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갑옷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이외의 것들은 그렇게 태워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조상의 물건이라면. 알겠습니다. 네네.